사주로 보자 하니까 너는 어떻게 됐든 네가 남의 머리 위에 앉아야 되는 사주야. 사주가 고집이 대단하고, 그치? 네. 고집이 대단하고 네가 어떤 네 주관, 네 가치관 이게 참 뚜렷하네. 남의 얘기를 잘안 듣는다. 남의 얘기를 안 들어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는 효녀라고 봐야 돼. 집안에서 부모한테 할 도리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봤을 땐좀 안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치? 그래서 머리는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해, 너는 말하자면. 그리고 네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너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아이라고 봐야 돼. 융통성이 없다. 나이에 비해서 좀 융통성이 없고, 좀 고지식하다,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생긴 것 같지 않게 답답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너는 답답해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근데 넌안 그래. 응? 딱이 시계, 딱 시계야, 딱 똑딱똑딱 시계. 뭐가 됐든 그렇게 정확하게 너는 가려고 그런다는 사주지. 그치? 자존심이 엄청 강해. 그래서 너는 연애하기가 참 어려운 사주야. 연애하기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하기가 맞아요. 조금 어려운 사주야. 왜? 내가 바라는 데서 요만큼만 벗어나도 너는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못해. 맞아요. 용납 못해,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너는 따져야 돼. 이건 아니야 라는 결론은 빨리 짓지. 성격이 급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봐야 돼. 맞아요. 그걸 질질 끌고 가고 이러지는 못해. 성격이 생긴 거는 조금 곱상하고 여자스럽게 생겼는데, 네 어떤 내면이나 네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거는 남자의 근성이 많아. 대답을 안 하면 나는 혼자서 네, 떠들이라는 맞아요. 거야. 그렇지? 네. 너는 그래서 남자의 어떤 기질, 남자의 근성 이런 게 굉장히 그쵸. 강하다. 그렇지? 그리고 여자잖아. 여잔데도 어떤 좀 의리파? 맞아요. 뭐 의리 뭐 이런 걸 보면 왜뭐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까처럼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의리파. 그리고 이런 건 이러고 저런 건 저러고 이렇게 따져야 되고. 맞아요. 그게 분명하다는 거야, 사주가. 그래서 너는 나란 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란 옥,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또 그런 쪽이고. 그지?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는 남자의 근성이 강해. 그래서 경찰 쪽, 군인 쪽. 이런 쪽.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 쪽이 너하고 잘 맞다. 왜? 내 성격하고 잘 맞아. 맞아요. 내 성격하고, 그지? 뭐 어떤 경찰에 대한 선입견, 군인에 대한 선입견들이 그렇지 않니? 맞아요. 그지? 좀 세고. 세고 정확하고 이게 있는 그대로. 조금 교과서적인 거지, 그지? 이거 조금만 저기 해도 이거는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가 공무원이 되면 좀 머리가 아프지. 맞아요. 너는. 왜? 그냥 그대로. 네가 배운 대로. 유도리 없이 너는 그렇게 해나갈 애기니까.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네가 그런 쪽으로 경찰 공무원이 됐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사주는 맞다. 한 번은 떨어졌을 거고, 또 올해 시험을 본다고 그래도 작년하고 좀 마찬가지로 네가 한번 시험을 떨어졌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쓴맛을 볼 수도 있다. 오래요. 공부는 네가 꾸준히 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운에서 조금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네가 지금 바라는 네가 이제 어떤 지역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나 지방이 됐든 뭐 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온다. 네가 네 마음 먹은 대로, 네 양의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을 봐야 된다 소리도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운이 있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은 너는 네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야. 근데 조금 쓴 이제 고배를. 그러니까요. 뭔가 지칠 것 같아가지고. 지치지 않아. 너 도끼 있잖아.
너 독기 있어서 뭐 지치거나 그러진 않지. 물론 뭐 화는 나겠지. 그쵸.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데. 맞아요. 화는 날 수는 있어. 근데 너는 독기가 있어서 한 말을 하면 너는 한우물을 파야 돼. 맞아요. 어? 한우물을 파야 돼. 그 고집이 대단해. 어? 고집이.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딴 데다가 올해 네가 시험 붙어서 합격을 원하거든. 네. 올해는 딴 짓을 하지 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올해는 조금 좀 뒤로 해.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그냥 공부만 매진하고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왜? 이게 한번 이렇게 틀어주면은 막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네가 좀 시간이 맞아요. 걸려. 네, 그러게. 저번에 떨어지고 한참 계속 약간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올해부터 시험이 이제 개편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공부를 한다는 뭔가 그런 부담감이 커가지고 마음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치. 네. 그게 좀 오래 간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마음이랑을 다 잡고 그냥 뭐 얼마 안 남았잖아. 그쵸. 이제 뭐 5달, 8월에 시험을 보게 되면 네.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시험은 8월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그치? 그러니까 조금 5달을 네가 조금 공부에만 조금 매진을 해라라는 네. 거야. 비는 건 네 엄마한테 빌어주라 그러면 되는 거고 네.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고 사주가 그렇다라는 거고 너는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결혼은 왜? 상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나한테 맞는 상대를 만난다는 게 참 어려워. 굉장히 까탈어워. 맞아요. 남자를 보는 어떤 맞아요. 네가 그 남자를 선택하기까지의 참 여러 가지 난관이 네 상대는 너에 맞추는 그 난관에 합격을 하려면 좀 네. 그래 아가 네가 그만큼 조금 까탈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은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보면 너의 배우자도 같이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그렇지? 네. 그리고 원체 꼼꼼하고 네가 깔끔하고 실수하는 걸 싫어해서 네. 그런 걸 싫어해서 올해 어떻게 됐든 시험을 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되면 네. 뭐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 그러면 올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네. 그 안에 딴짓을 하지 말고 네. 또 너한테는 예를 들어서 다 좋아 나라는 걸 먹는 사주도 있고 이러는데 또 너한테는 화계가 조금 보여. 화계요? 누가 와서 건드려. 아. 남자들이 너는 세상에 꼬리칠 줄도 모르고 너는 그런 거 하는 것도 몰라. 그러는데 조금 많이 건든다. 너한테 뭐 대시가 들어오든 뭐 이런 게 조금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네 엄마가 좋고 네 아빠가 좋고 또 남자가 너를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네. 너는 네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거기서는 절대 부모 말을 따르거나 그러질 않아. 그런 맞아요. 고집이 있어. 네. 내 인생은 나야. 네 엄마, 네 아버지가 너한테 이때까지 공들이고 키워줬지만 나중에 어떤 결혼을 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라는 소리를 너무 분명히 해. 맞아요. 네. 그래서 너희 부모가 좀 속상할 수도 있거든. 이쁘게 키워놨는데 너는 그렇게 좀 이기적인 데가 분명히 있는 사주라는 거지. 네, 알았지? 네. 결혼을 하면 다 내 가정밖에 몰라. 네. 뭐 엄마나 아버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밖에 모른다. 라는 거야. 언니 이제 알겠지? 네. 조금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네. 이런 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살아. 너무 요만한 틀에 네. 네 어떤 생각에만 머물러서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좀 거기서 그래. 너는 어떻게 보면 속다르고 겉다른 사주야. 네 속마음과 겉마음이 틀리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가 가지? 네 성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네가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나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맞아. 나쁜 인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네 속은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점수를 매겨.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짜리야? 얘는 이래. 맞아요. 그러면 겉으로 이러지 네 속으로는 얘는 내가 상종하면 안 돼라는 이게 그래서 속과 겉이 틀려. 너무.
궁금해져. 네. 알겠지? 근데 네가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아서 그게 표정으로 나오고 하면은 넌 주변에 사람이 없을 사주야. 그치? 근데 너는 그거를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그게 무리는 없지만 어떤 결정적인 때는 네 고집이 항상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맞아. 그걸로 인해서 네가 조금 어떤 좀 실수? 아니면 좀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네. 이렇게 팍 이렇게 올가밀라 하지 말고 조금 네. 풀어. 네. 조금 풀고 이렇게 해. 그러면은 괜찮다라는 거야. 또 뭐 물어볼 거 있어?